안녕하세요. 취업 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싸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여러분들, 월간 인싸가 또 돌아왔습니다. 6월 월간 인싸는요, 마스터 자소서 과정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마스터 자소서 과정은요, 3월, 4월, 그 다음에 8월, 9월, 요렇게 자소 시즌에 진행되는데, 왜 이번엔 지금 하느냐? 제가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마음이 하나 있더라고요. 때 되면 해야지라는 마음인데요. 여러분, 그 마음부터 한번 버려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취업 준비는요, 때가 되어서 급박하게, 갑작스럽게 준비해서 되는 건 단 한 가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자소서가 공구가 뜨면 써야지, 인적성을 준비하는 것도 서류가 합격된 다음에 해야지, 면접을 준비하는 것도 인적성을 합격한 다음에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가 거의 대부분 끝났잖아요. 공구가 안 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소서 안 씁니다. 인적성 볼 일 없죠? 인적성 공부 안 합니다. 면접 기회가 안 오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요번에 대부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제가 중견기업 온라인 박람회를 소개해줬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소를 대충 썼어요. 자소를 대충 썼는데 합격을 막 해버렸어. 그러니까 면접 준비를 갑자기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수많은 문의가 왔거든요. 면접을 제가 갑자기 보게 됐는데요. 영상 면접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상 면접 끝나고 면접이 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수많은 분들이 문의를 왔습니다. 여태까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지금도 코로나19 영향이 조금 잠잠해졌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하나둘씩 오픈을 하기 시작했어요. 인턴도 오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자소를 툭 넣는데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적성 공부하기 부랴부랴하고 있고요. 갑자기 면접 준비 부랴부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부터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자소서는요 미리미리 작성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적성 언제 공부냐, 지금 당장 하셔야 돼요. 하루에 3시간 이상씩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면접 준비, 면접 마인드맵으로 미리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해놓으셔야, 루틴하게 반복하셔야 여러분들이 9월달이 되면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말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얻는 사람이요, 미리 준비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많은 것들을 지금 다 설명 못 드리겠고요. 일단은 자소서만 말씀드리면요, 유튜브에만 검색해도 수많은 자소서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마스터 자소서에 대한 정보를요 그냥 재생 목록으로 이렇게 떡 올려놨어요. 이곳에 제가 지금 또 카드로 담아놓을 거예요. 자소 쓰는 방법을 템플릿으로 이렇게 다 담아놨거든요. 그리고 책도 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쓰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보시고 충분히 쓰시고요, 시간이 없다, 그럼 목표 달성 능력과 문제 결력만큼은 보시고 반드시 작성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우리 6월 24일에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24일은 사실 6.25 날 하려고 했는데 그때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게 방송 송출료도 있고 뭐 이런 비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소정의 비용을 좀 받고 있어요. 근데 매우 저렴하게 진행되고요, 한 6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요번에 이렇게 조금 당긴 이유 중에 하나가요, 과연 방학기간에 무엇을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기간에 어떤 걸 하면 좋을지 한번 나눠보는 시간도 있습니다. 신청은 하단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6월 24일 해당 시간에 되지 않는 분들도요 48시간 동안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VOD를 만들어서 제공해드리고요, 한 달 동안 카톡방을 제가 운영을 하면서 Q&A를 계속 받아들여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들 받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좋은 기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월간 인싸는요, 말 그대로 취업 준비할 때 여러분들 매우 힘드시잖아요,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만들게 된 강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6월 24일에 만나요. 안녕.